자, 이번 시간은 건축법 규정 중에서 대지하고 이제 도로 관계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39번 문제 보시면 대지에 관한 설명으로 출제한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번은 건축법상 뭐 대지의 이제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이제 대지는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뭐 일반적으로 이제 공간정보법입니다. 그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필지로 나눠진 그와 같은 이제 토지를 건축법에서는 대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건축법상의 대지는 일단 법적으로 필지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뭐 법에 따라 하나의 이제 필지에 해당이 되면 건축할 수 있는 하나의 대지, 자, 이게 되는 게 원칙인데, 법적으로 두개 이상의 이제 필지 또는 뭐 하나의 이제 필지의 일부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면 뭐 건축과 관련해서 하나의 대지로 뭐 인정이 되는 뭐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그 1번은 이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대지하고 도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대지에 배수가 필요 없거나 아니면 건물에 방습이 필요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건뭐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1번하고 2번 뭐두 가지 권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지에 배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그리고 저수 탱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는 공개 공지, 즉, 공개 공간 확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업지에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종교 시설인 건축물에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 용도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그 다음 중공업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용도지역 안에 건물의 규모,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뭐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그 다음 판매시설, 그리고 업무시설, 그리고 여객용, 운수시설, 이와 같은 이제 용도에 해당이 되면 대지의 일정 부분, 즉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개공지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대지에 도시군계획설인 도로, 그리고 공원 등이 있는 경우, 이때는 해당된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도시공계획설이 대지 안에 있으면 건축과 관련된 대지 면적 산정할 때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 나와 있는 설명, 뭐 이분이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40번 문제입니다. 40번 문제하고 41번, 42번 문제, 여기는 대지에 조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조경 설치와 관련된 부분, 뭐, 이번에 이제 시험 출제 자주 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일단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 뭐, 이때는 일정 비율, 일반적으로 이제 대지 면적의 10% 또는 뭐, 대지 용도, 아니, 건물의 용도가, 특수한 경우에는 5%. 자, 그래서, 뭐, 건축물의 이제 용도에 따라서 각각, 10%가 적용되거나 또는 5%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에 조경과 관련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경을, 조경 대상에서 뭐, 제외되는 경우. 그 시험은 주로 조경과 관련해서 조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40번 보시면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연결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녹지 지역에 건축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장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경우에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게 보기에 2번, 3번, 4번이 여기에 공장과 관련해서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관련된 내용, 공장을 건축하는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다. 이때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공장의 이제 크기, 즉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자, 이때도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설치가 되는 공장, 뭐 이때는 공장이라 하더라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문제에서는 여기 들어갈 숫자와 관련해서 출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대지에 염분이 함유가 되어 있거나 또는 그 밖에 적용을 이제 하는 게 불합리하다, 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각각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1번 문제,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대지에 조경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00제곱미터니까 원래 뭐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번에 보시면 자연 녹지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 녹지 지역이면 녹지 지역이니까 뭐 조경 이거 관련된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건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이건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다음 2번, 상업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 뭐 10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류시설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물류시설과 관련해서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당되는 이제 물류시설 설치하는 지역이 주거지역이거나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외한다는 건 물류시설이 주거지역 상업지역인데 규모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다 하더라도 이때는 조경을 해야 한다, 이게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4번 뭐 상업지역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조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고 조경해야 한다, 이게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이제 조경 대상이고, 그 다음에 3번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공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인 축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사 자체 용도가 축사면 적용 대상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자연환경보존지역이나 녹지지역, 뭐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지역은 조경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41번에서는 일단 2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2번 22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조경에 이제 조치를 해야 하는 건축물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조경 대상을 물어봅니다. 1번 녹지지역 조경 대상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 도시군계시설 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설건축물도 사용기간, 존치기간이 원칙은 이제 3년이고 뭐 연장한다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상업지형인 면적의 1000제곱미터 대지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용도지역은 상업지형이고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적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농림지역
그리고 용도 축사. 뭐 축사는 안 합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에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관리 지역인 면적 1,500제곱미터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기대인데, 자, 일단 대지 면적은 1,500제곱미터니까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여기 해당되고, 그다음 이제 공장인데 용도 지역이 관리 지역입니다. 관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뭐 조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 지역, 농림 지역, 그다음 자연 환경 보존 지역, 그다음에 녹지 지역. 자, 이런 용도 지역은 조경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40번, 41번, 42번. 조경과 관련된 문제인데, 조경은 출제빈도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3번 문제. 대지하고 도로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이제 대지하고 도로의 관계. 자, 일단 대지는 너비 4m 이상인 도로에, 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원칙입니다. 그리고 해당 도로에,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는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뭐 공원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뭐 이와 같은 시설에 접해 있고, 해당되는 이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뭐 이와 같은 대지에 접해 있다. 그러면 이때는 후화권자가 이제 인정하면 뭐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3번에 보시면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련법에 따라 건축이 금지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용도면서 건축이 금지가 되어 있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후화권자가 인정한 그와 같은 이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대지는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하고 5번은 여기 이제 관련된 기준이 강화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지 안에 건물의 규모가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는, 이때는 도로의 너비는 6m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접하는 건, 자, 2m가 아니고 3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되는 건물의 용도가 공장인 경우, 이때는 연면적 기준이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자, 이와 같은 이제 기준이 강화됩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의 이제 용도가 축사나 작물 재배사 등일 때는, 이때는 여기 기준 강화해서 적용하는 것, 이거 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자,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용도가 여기 해당되면, 기존 강화시킨 것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4번 문제도 지금 뭐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44번 보시면, 대지하고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죠. 24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면적 3,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면적 3,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이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3,000제곱미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대지 면적 균형하게 되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공장일 때는 조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번 그 부분, 면적 3,000제곱미터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경 대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으나 뭐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개공지 이제 제공하게 되면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기준 자 완화해 주고 이때 이제 완화해 줄 때는 적용되는 용적률 또 높이와 관련해서 1.2배 이하 1.2배 이하 범위에서 각각 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두 가지 다 완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최대 100분의 15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지 면적을 기준해서 10% 즉 100분의 10 이하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개공지와 관련해서 이제 제공할 때 관련된 이제 공개공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시설은 일단 뭐 필로티 구조로 할 수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건축물 주변에 유연지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봤던 뭐 이와 같은 용도면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 보시면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이제 접해야 하는 도로의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이걸 물어본 내용이죠. 그 너비는 6m 이상이고 접하는 건 얼마 이상 접해야 되냐? 3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6회 때 시험 문제인데 그게 이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46번 문제부터는 건축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축선은 대지 안에서 이제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한계선이 건축선입니다. 그래서 건축선 정하는 원칙은 대지하고 도로의 이제 경계선이 건축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일정한 경우에는 건축선이 대지 안쪽으로 후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후퇴를 하는 경우 첫 번째 서열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두 가지 도로 양쪽에 다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접해 있다. 그럼 이때는 도로 중심선을 기준해서 후퇴를 하고 이때 이제 후퇴를 할 때는 서열 너비에 즉 4m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씩 각각 후퇴를 합니다. 그 다음 반대쪽 도로가 반대쪽 대지가 하차 철도 경사지 그럼 여기 이제 해당하면 주로 건축을 못합니다. 그럼 이때는 해당되는 이제 도로 경계선 즉 하천이나 도로나 경사지에 접해있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만큼 후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의 이제 건축성 저항 기준 여기 두 가지 이것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를 할 때 즉 너비 3m 이상 8m 미만인 두 개의 도로가 교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차하는 점에 교차각이 120도 미만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요건 다 갖추면 법에 정하고 있는 일정 기준 주로 이제 2m, 3m, 4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기준에 따라 각각 후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일 때, 이때는 시장 등의
시가지 안에 건축물에 뭐 환경 정비 등이 이제 필요하다. 그럼 이때는 4m 범위 내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이제 일반적으로 건축선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 반대쪽의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 기대했죠. 그래서 지금 1번은 이 경우로 이제 물어본 내용이죠. 그래서 1번 이때는 경사지 등이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입니다.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도로의 어느 한쪽이 너비 8m 이상인 경우 또는 교차각이 120도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선은 후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2번은 지금 여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두 개 이제 도로가 교차하는데 교차하는 도로의 너비 8m 미만입니다. 그 교차하는 각이 120도 미만입니다. 자 그러면 8m 이상이 되거나 120도 이상이 되면 건축선 후퇴를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번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국토의법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m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경우 물어보죠. 자 그리고 이제 4번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선에 의해서 건축선이 후퇴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건축선이 후퇴가 되게 되면 대지면적 산정할 때 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장 등이 지정한 건축선에 따라서 건축선 후퇴하면 이때는 대지면적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게 아니고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설명 그 부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외하는 게 아니고 포함을 합니다. 자 그래서 4번 그럼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건축선의 이제 수직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선의 이제 수직면을 자 건축선이 이제 지정이 되면 대지안에 이제 건축을 할 때 담장이나 또는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선의 수직선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표 아래 부분 즉 지하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지표 아래 부분 지하 부분은 건축선 수직면 넘어서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6번에서는 일단 뭐 답은 4번인데 건축선 관련된 내용 좀 정리를 잘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7번 문제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후화권자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 이행한계인의 동의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에 나 있는 내용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시에 시장 등의 도로의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를 하는 경우 뭐 이와 같은 경우에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도로가 소방도로인데 원래 이제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를 하려면 원칙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해관계인 이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경우 첫 번째가 이해관계인의 해외 거주 등 동의를 얻기가 곤란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 도로가 주민 등이 오랫동안 사실상 통로로 사용하고 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가지 경우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각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합니다.
그래서 1번, 1번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다. 그럼 이때는 이해관계는 동의하고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1번은 이제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국토개혁법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로의 교차각이 90도이며 해당 도로와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가 각각 6m라면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에 따라 각 3m를 후퇴한 점을 연결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번에 나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을 이제 물어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이제 오늘 설명이고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제 건축선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는 경우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지하고 도로의 경계선이 지금 건축선일 때 자 건축물을 이제 건축을 하는 경우 자 이때 이제 출입문이나 또는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이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기준은 도로면으로부터 높이의 4.5m 이하 부분은 뭐 출입문이나 그 밖에 뭐 창문 등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보면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3번이 이제 그 부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건축물 주변에 건축이 가능한 녹지가 있다면 건축물의 이제 대지가 2m 미만으로 도로에 접하여도 건축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녹지 등이 있다 하더라도 뭐 공원, 광장, 그 다음 유원지 자 이런 시설이 이제 있으면서 인접한 대지가 건축이 금지가 되어 있는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가 2m 이상 접해야 된다 자 이게 적용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4번에 보면 건축이 가능한 녹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건축이 가능한 게 아니고 건축이 금지가 되어 있는 인접한 공지가 있을 때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은 이제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건축물과 담장 그리고 지표 아래 창고 시설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하고 담장은 수직면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근데 지표 아래 부분은 거래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표 아래 부분 지하 부분이니까 지하 부분은 건축선 수직면 넘어서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47번에서 일단 뭐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답은 2번입니다. 19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상당히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48번 문제. 대지하고 도로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20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자, 1번.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어 있으니까 낮아도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은 공개공지 확보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지 면적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하는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로티 구조, 즉 기둥 형식으로 해서 설치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3번 그게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의 2m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봤던 뭐 공장, 공원, 뭐 유원지 이런 시설 주위에 있는
돼질 때, 이때는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끝냅니다. 그 다음에 5번 지표 아랫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축물하고 담장은 건축선의 추진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 49번에서는 3번, 아니 48번에는 3번.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번 문제. 1번은 뭐 건축선 정하는 기준 앞에서 봤던 얘기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두 가지는 소연너비에 못 미치는 돌에 접하는 경우. 그 2번은 양쪽 다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있는 경우. 자, 이때는 중심선에서 소연너비 2분의 1. 해당되는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해서 도로 소요너비의 2분의 1만큼 각각 후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요너비가 4m니까, 여기 이제 2분의 1이니까, 2m씩 후퇴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경사지 등이 있으면, 반대쪽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 즉 4m만큼 후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시장 구수구청장이 건축선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건축물하고 담장 그리고 지표 아랫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표 아랫부분은 적용 안 하죠. 자, 그래서 5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지하고 도로의 관계, 뭐 문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가장 뭐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는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